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태기쌤의 CSI 2014년도의 1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2013년에 수험생들에게 많이 예고를 했었어요. CSI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했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CSI, TCC 계속 업로드를 여러분들 2주에 한번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도대체 이 CSI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추구하는 학습법입니다. 자, 공부를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노하우나 그다음에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사회 과목들은 모두 다 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슈, 어찌 보면 이제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이 사례와 그다음 우리가 배우는 수능 과목들, 이거 접목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하자. 과학 수사가 아니고요. 자, 케이스 스터디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이, 흥미롭게, interesting, 아니면 또 이슈를 공부하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CSI는 CSI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무슨 내용의 강좌를 찍겠구나.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 사회학 분야나 또는 법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학문 분야들, 사회 학문 분야들은 다 현실과 매우 밀접한 관련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해놓은 게 바로 사회 제도나 그다음에 사회학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분쟁, 이슈 탐구해서 수능과 연결을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뭐 논술에도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SI는 현실적인 이슈, 케이스들을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뭐하고 접목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는 법과 정치나 사회문화 이런 쪽과 다양하게 연결시켜서 수능과 연결해서 분명히 그리고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걸로 연결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학습법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잘 따라 보도록 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현실적인 이슈들 가지고 수능과 접목을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이슈가 되었었죠. 자,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이란 분이 지난 대선은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어때요? 아니, 우리 대통령을 네가 뭔데?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라고 나냐면 새누리당 쪽의 반응은 의원직 제명을 하겠다. 장하나 의원 자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실제로요. 장하나 의원 제명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로 장하나 의원은 잘릴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의문을 해결하는 데 우리 이제 수능 과목 법과 정치에서 관련성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게 수능에 올해 유력한 후보예요. 원래 아주 유력한 후보인데 2013년도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2015학년도에는 더욱더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이란 분이, 아유, 제가 읽기에는 좀 불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이게, 그래도 여러분들 교육을 받는지 피교육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쪽에 경도되어서 뭐 이게 옳다, 그러다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사실은 장하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지난 대선은 불공정이 있으므로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새누리당 쪽의 반응은 너 가만 안 두겠다.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 해서 실제로 의원직 제명안이 제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 생각해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 1948년에 국회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과연 현직 국회의원이 과연 제명당한 적이 있느냐 따져봤더니 딱한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사례이지요. 그죠? 예.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9년에요. 예, 이때 제명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고 사망하기 전에
그 직전쯤에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명을 당했었습니다. 아, 실제로 제명당한 사례도 있기는 있구나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과연 진짜 제명이 될수 있느냐의 문제는 뭘 가지고 해결해야 되냐면, 아니, 도대체 국회의원 몇 명이 제명을 찬성해야 될 것이냐, 어디서 제명을 시킬 수 있는 거고, 또한 국회의원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알려면 바로 의결정족수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번 사례에 적용되는 자, 법과 정치에서의 자, 개념은 바로 의결정족수라는 겁니다. 의결정족수. 자, 의결 뭐겠어요? 결론을 내리게. 논의하고 나서 결정을 하기 위한 만족하는 숫자 이런 말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근데 이제 좀더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합의제 기관에서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의 수.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여기 합의제 기관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의회, 국회예요. 자,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몇 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느냐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보통의 경우 여러분들 학급회의를 한다고 해봅시다. 학급회의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합의제 기관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자, 이번에 청소는 몇분 단위 할까? 아니면 청소는 어떻게 할까? 아니면 밥은 분단 중에서 몇분 단위 밥을 점심시간에 먼저 먹을까? 이런 거 결론을 내리고 싶다.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손 들죠? 그죠? 그때, 아, 다수가 찬성한 쪽으로 결론 내린다. 그러면 그때 정족수는 학급 구성원의 절반, 뭐 이런 것들이 정족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국회에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국회라는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안건을 통과시키고, 법을 통과시키고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도대체 몇 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되느냐. 그게 바로 정족수의 문제다. 의결 정족수의 문제다. 이겁니다. 자, 우리 헌법에 일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거 지금 조문, 이거, 이런 저급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졸라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 우리 PD님도 살짝 지금 웃으시고 계세요. 처음으로. 졸라 중요하다고 이게. 그죠? 헌법 또는, 같이 읽어봐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이것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일반 의결 정족수. 자, 헌법이나 또는 다른 어떤 국회법이라는 법률에 다른 말이 안써 있어. 몇 명이 필요하다 찬성하는데 안써 있으면 다 요걸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여기 써 있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사실 말로 써 있으면 어려운데 숫자로 표현하면 졸라 쉬워요. 이거요. 재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다음에 출석한 사람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의원 재적 의원이 몇 명이죠? 자, 재적이라는 것은 총원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은요, 총 300명입니다. 재적 의원이 몇 명이요? 총 300명. 그러면, 자, 과반이 출석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몇 명이 출석해야 돼요? 과반은 반을 초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51명이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151명이 만약에 출석했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서 몇 명이 찬성해야 돼요? 또 과반이네요. 151의 과반은 얼마죠? 76명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안이나 안건, 일반적인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족수가 바로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헌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헌법 49조에 이렇게 써 있다 이겁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일반적인 안건을 처리할 때, 즉,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2분의 1, 2분의 1로 처리한다. 2분의 1, 2분의 1이 뭘 의미한다고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졸라 중요하다, 이거. 알겠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떤 사례가 있느냐? 자, 여기 사례, 우리 헌법 조문에서 사례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서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헌법 조문에. 근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부분.
국회에서 국회의원 몇 명이 찬성해서 의결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의결이죠. 별다른 말이 안 써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봐볼게요. 국회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자, 예산안 심의 확정할 때, 그냥 국회 확정할 때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써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 자, 법안을 의결한달지, 자, 예산안을 확정한달지, 다 어쨌든 국회에서 뭔가 결론 내리고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특별하게 헌법에서 규정이 없죠. 그러면, 아, 예산안 확정이다. 법률안의 의결이다.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제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 걸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왜냐? 일반적인 안건은 다 그렇게 가니까 외울 건 따로 있어요. 외울 건 이겁니다. 헌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만 외우면 돼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외우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헌법이나 법률에서 특별히 정족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특별 의결 정족수야. 이러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때, 안건을 처리할 때는 국회의원 몇 명이 찬성해야 된다. 따로 규정된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특별 의결 정족수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 특별 의결 정족수에서 바로 제명, 요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서 이제 특별 의결 정족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의결 정족수. 뭔가 찬성표가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에서. 근데 구체적인 법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헌법상으로 중요한 것만 알면 돼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필수 암기.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이제 출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일반 의결 정족수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특별 의결 정족수 몇 가지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과 정치를 그래도 내신이라도 공부했다. 그러면 이말 익숙하죠? 자,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자, 국회가 있고, 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자,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법률안을 통과되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있는 정부로 법안이 이송이 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일반 의결 정족수 하면서 요 얘기를 했죠. 법률안을,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는 제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돼요. 그러면 15일 이내에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다음에 대통령은 근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야, 국회야. 그 법안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제의를 요구한다. 뭐라고요? 제의를 요구한다. 다시 논의해보기를 요구한다. 다시 의결해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을 발로 뻥쳐버리는 겁니다. 반사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국회에서 또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죠? 제의결, 그러니까 다시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걸 또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법안 재의결,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 절차가 될 텐데, 이때 재의결, 다시 의결하려면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 일반 의결 정족수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일반 의결 정족수로 통과됐던 법안을 대통령이 뻥쳤어요. 그러면 그때보다는, 일반 의결 정족수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할때이 재의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때 우리 헌법에서는 요걸 뭐라고 써놨느냐. 자, 교환에도 여러분들 올라가 있지만 뭐라고 써놨느냐? 이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제적과반수 출석까지는 똑같은데, 그리고 나서 출석과반수가 아니라 출석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최소한 151명은 일단 출석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출석한 게 만약에 101명이었다 그러면 100명은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재의결된다라는 뜻입니다. 암기해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원래 이런지 잘안 하거든요. 막 이렇게 막 문양 내고 이런 거 졸라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건 뭐라 할까요? 졸라보다 더 중요한, 더 빡센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완전 중요, 아이, 너무 약하다. 졸라, 완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알겠죠? 예,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필수 암기상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유명하죠? 여러분들, 대통령 탄핵소추. 자, 역시, 이건 반대 얘기인데요. 자, 국회하고 대통령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말이에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 같고, 아,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요. 대통령 잘라버리고 싶어, 국회에서. 우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가능합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가능했나요? 불가능했나요? 노무현 대통령 이거 당했었잖아요. 그죠? 예, 원래 제가 탄핵 소추권에 대해서 대학교 때 이제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냥 교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헌법 교수님이었어요. 얼마 전에 감사원장 하신 분이야. 그분 말씀이 탄핵소추권 그건 장식장 속의 총이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둑이었어, 도둑. 강도는 아니고 강도는 무기를 들고 가서 재산을 훔치는 거고 위협을 해야 돼요. 근데 절도는 아무도 모르게 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훔칠 게 있어가지고 딱 슬금슬금 밤에 딱 갔어요. 후레쉬로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장식장 속에요. 뭔가 좋은 게 있는가 하고 딱 봤더니 거기에 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절도를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아,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물건 훔쳐가야지. 총 봐도 아무 상관없어. 이럴까요? 아니면 총 보고 놀랄까요? 피디님 놀랄까요? 안 놀까요? 아니, 뭔 소리죠? 놀랄까? 안 놀랄까요? 이건 다른 집하고는 다르죠. 이 집에서 잘못해서 발각됐다가는 총 맞아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장식장 속의 총이라는 것은 그 존재만으로도 위협적인 거다 이거예요. 장식장 속에 있는 총을 꺼내 갖고 쏘지 않더라도 이건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위협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탄핵소추권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얘가 뭐한 100년에 한 번이 있을까 말까에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했어요. 그죠? 예,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이제 새누리당과 그다음에 과거의 민주당이 있어요. 걔네들은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거지요. 이럴 때는 과연 국회의원 몇 명이 찬성해야 될까요? 자, 봐보세요.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국민이 뽑았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 의결 정족 수 있다고 될까요? 안 되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도 이거. 법률안 재의결할 때 정족수. 이거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워져야 될것 같아요. 그죠?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할 때는 국회의원 몇 명이 찬성해야 되느냐? 우리 헌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0명이요. 그럼 몇명 최소? 에, 200명 넘어가야 됩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자,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들 보면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이런 정당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어떤 정당 하나가 단독으로 200석을 얻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 지금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한개 정당 단독으로 탄핵 소추할 수는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통과기가 이만큼을 만족하기가 쉽다요, 어렵다요?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최적.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 넘게 찬성을 해야 돼요. 출석 몇명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최적 3분의 2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바로 오늘 화제 꺼냈던 거 나옵니다. 자. 국회의원을 제명할 때도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자,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동료 국회의원 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고 싶어요. 그때도 역시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최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장하나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고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27명이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쪽에서 장하나 의원 제명하기 딱딱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장하나 의원이 어머머 나 국회의원 잘릴지 몰라 겁내고 막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 제명안에 찬성하지 않을 사람이 몇명 있는 거야? 아,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 동료 의원이니까 127명은 반대표로 던지겠죠. 그러면 절대로 이거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김용택도 아는데 국회의원들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이건 뭘까요? 아, 뭔가 국면을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이슈를 비껴가게 하거나, 아, 안될걸 알면서도 으르렁, 갑자기 엑소가 생각나네요. 으르렁거리는 거죠. 너희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엄포를 놓는,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명 될까 안 될까요? 제가 100% 확실합니다. 제명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 지금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중에서 그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분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있죠. 물론 진보 쪽에서도 안 좋아요. 이석기 의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 제명 안 됐어요. 장하나 의원은 당연히 제명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없어 보인다.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이 제적 3분의 2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개정되는 절차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법과 정치와 관련이 없는 친구들은 보다가 이제 끌찰스죠, 그죠? 아, 점점 재미있는 것 같다가 너무 어려워진다 이러는데, 법과 정치 수험생들이라면 꼭 챙겨야 될 내용들입니다. 아닌 분들은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의 헌법, 국가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국민들이 바로 투표하냐, 그건 아니고 사전 절차가 있어요. 자, 일단, 자, 누군가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야 되겠죠?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고, 자, 공고라는 것은 알린다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 알립니다. 그러면 이 20일 동안, 최소 20일 동안 국민들에게 여론이 형성될 거예요. 아, 나는 헌법 개정안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한 국민적 의견을, 여론을 국회의원들이 수렴해서 국회 차원에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고요. 이걸로 끝나냐?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누가 헌법 개정안을 결정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의 결정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로 가게 돼 있어요. 자, 만약에 국민 투표로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공포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아, 여기서 나름대로 본 수업이라면, 진짜 내용 수업이라면 더 자세히 설명할 게 있지만, 여기서는 정족수학이라 했으니까 여기 부분이죠. 자, 이거 통과하려면 도대체 국회의원 몇 명이 찬성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의 역사 어때요? 자, 기본권을 더욱더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하겠습니다. 이랬나요? 아니면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 개정했나요? 장기 집권과 독재를 위해서 헌법 개정을 뭐 옛날에 이승만이나 그다음에 박정희 뭐 이랬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따라서 1987년에 만들어진 지금 현행 헌법, 부차기원 헌법에서는 여기를 까다롭게 해놨어요. 웬만해서는 헌법 개정이 못 이루어지게 해놨습니다. 그게 숫자로 표현된 게 역시 제적 3분의 2의 찬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려면 한개 정당이 단독으로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죠? 여야 간의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3분의 1이라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넘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치 세력 한쪽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헌법을 걷어낼 수 없다. 헌법을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소재로 꺼냈던 국회의원 제명도 역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대부분이 보기에 야, 얜 진짜 국회의원 안 되겠다. 이래야만이 돼요. 그죠? 만약에 무소속 의원이 이런 얘기 했으면 아마 제명될 수 있죠. 무소속 의원이면 어때? 자기 편이? 국회 내에 별로 없겠죠? 그러면 제명이 될수 있겠지만, 어떤 나름대로 유력한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면 제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반드시 올해, 반드시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다. 한98% 정도요?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뭐가요? 정족수 문제가 꼭 여러분들 법과 정치 수능 선택지 어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외우고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외우자. 자, 국회, 그러니까 헌법이나 그 다음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럴 때는 국회에서 법안이나 안건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제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그걸 무슨 의결 정족수요? 일반 의결 정족수. 근데 이제 특별한 사안들,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따로 몇 명이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걸 뭐라고요? 특별 의결 정족수. 그 중에서 일단 중요한 거.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은요. 제적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탄핵소추. 누구에 대한 탄핵소추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을 국회 차원에서 의결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국회의원 제명. 실제 시험 문제로서는 국회의원 제명은 지금까지는 거의 안 나왔어요. 나머지 것들은 근데 거의 매년 지금 사실 지금 2014학년도 수능에서만 안 나왔지 그전에 매년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설명하는 방식을 봐보면은 일반적인 수업 내용이에요. 사실은 원래 법과정치 제가 수업 진행하면 개념 완성반 강좌에서 당연히 이 내용을 합니다. 하지만 자, 수업하는 걸 봐보세요. 그냥 외우라고 합니까?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다. 제가, 그러니까 현실 사례에 가지고 교과 내용을 지금 접목을 한 겁니다. 뭔가 좀 관심이 좀더 가지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을까요? 별로 안 남을까요? 오래 남아야 돼요. 그러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래 남아요.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사진 자료도 보고 현실적인 사례, 내가 알고 있는 사례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케이스 가지고 현실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교과 내용을 접목하고 수능 문제를 예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이 화면에 여기 칠판에 띄운 이 자료 있죠? 이 자료는 여러분들 제거 페이지에 자료실에 가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항상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모아가세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가면은 그러면 나중에 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다음에 11월 수능 이럴 때 보면 어머나 나왔어. 출제됐네. 김용택이 말한 게 맞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 위주로 현실과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용택의 CSI였습니다.